안동군 시설이 학교 부지가 희사했다 이런 얘기요. 그런데 그 용도가 바꿔진다고 할 때는 또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또 환원이 된다고 할 때는 그 이권 관계도 환원이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안동김 씨에게 이익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알고 다는 거예요. 왜냐면 항시 여기저기 생기면서 남 방해부리는 일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실해. 그러니까 이것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뭐 나 듣기만 한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그걸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여기 쓴 것을 보니까 이 동문의 인원수가 상으로 줄고 하니까 감당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었어요? 그렇지?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종결되고 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. 내가 연속성 제기 대안이라면 그거 같은데 아마 그럴 겁니다. 이게 폐교될 정도의 인원이 찍었으면 뭐 이게 뭐 뭐야 통창이니 뭐니 감당할 능력이 없겠죠.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거냐 생각되고 기타 이제 운영 사항인데 첫째 내가 먼저 말씀드린 거 요것을 먼저 해서 돼야 그 다음 것도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생각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됨으로써 어떤 재정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참 연속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방법으로 또 대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긴 한데 그건 수술 없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그냥 의견을 해서 하나의 계획해 나가는 게 어때요? 필요하시면 아니 내가 쓴 게 아니라서 선생님 달성 초등학교 아까 그 폐교에 따른 후속적인 동창회의 대안이 내가 얘기했던 것이 절대 옳다고 생각은 아니니까 그것도 포함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도 여기다 포함을 해서 교육청이든지 시청에 관철을 뭐 시키는 다음의 문제고 우리 성의를 다해야 할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의견을 좀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또 막 그런다고 할 때에는 그 민민씨 해가지고 무슨 활동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전에 원래가 그 산업단지가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 그럼 뭐 저기 잘 알겠네? 알고 있어요? 뭐 저희 부서 파트에서 하는 건데요. 아 그러면 그 문제 시험적으로는 저는 그건 관여를 안 해요. 왜?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. 아 그래? 제 업무가 아니고 이제 그동안은 뭐 우리 지역에서 적절로 찬성해가지고 저걸 추진한 건데 그걸 말 한마디 하기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. 그래서 이미 저기서 다 추진된 거예요. 그래서 뭐야 계속 아주 경사스러운 일로 전부 다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놓고 그 재풀이는 행동을 한 말이야. 갖고서 창초부터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. 만약 그게 지역의 어떤 저의 요인이 드러나지 하게 되면 물론 이 비중이 약다 하더라도 뭐요 당연히 움직여야지.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걸 고집하다가 더 큰 걸 잃는 게 아닌가 아주 불안스럽다. 그래서 내가 자제를 한 거예요 행동을. 그래서 먼저 그 이 저 교지에다 그 낼적이도 재현한다고 그랬지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. 이런 걸 재현한다고 그랬지. 예를 들면 이제 금나리 같은 경우에 회사는 이제 우리 시에서 방문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줄 수 있지만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. 기업체에서 이건 법이 이제 하는 거예요.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는 이제 일정 저 사람들의 조선지수를 참여만 해준 거지 일반 법인이 하는 거예요. 일반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사업자가 모든 것을 설계하든가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서 그 설계에다 포함을 시켜야지.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다 이제 지금 보상 얼마 됐어요? 보상은 뭐 마을 주민들도 지금 뭐 아니 설계라고 하는 거 70%가 다 찾아갔는데 보상 끝났는데 이미 설계는 승인할 때 다 이미 끝난 거죠. 계획은 일단 이게 승인이 날 때 이미 다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. 그런데 그 이제 내가 이런 얘기에서 제 생각 좀 하지만 민원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감안이 돼요. 요즘은 민원이 최우선이야. 그거는 어느 정도
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그 공무원에도 뭐 저기가 되니까 어떤 우리도 이런 저기 하다가 보면은 민원이 들어오면은 감안을 하게 돼 있다. 어느 정도 100%는 안 되더라도 뭐 50%고 뭐 감안이 되니까 그걸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죠. 아니 그래서요 지금 내가 양하고 또 여러분의 좋은 의견하고 합해서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먼저 정하고 민원이고 뭐 그런 거 차원을 떠나서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. 그 회사도 좋고 지역도 좋고 동창회도 좋고 그런 걸 안을 제시하는 법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? 라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조경을 하고 그 사람들도 무슨 시설을 맹긴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 것을 인용해가지고 거기다 투자해달라는 얘기인데 더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이고 그 건물을 짓되 지금은 단층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. 본부를 짓나면 4층을 짓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어차피 자기들 행위들을 쓰는데 거기다가 간판을 달아놓고 그것을 어느 때든지 쓴다고 할 때 활용하도록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이해에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요. 동창회가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 지역의 뿌리라고 할까 영원한 어떤 그 추억거리라든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단절에도 맹긴다고 하면 그것이 동창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그 원주민의 관계로 해서 사무실로 해서 이렇게 연결 되어나가도 기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방향이지 내가 가져간 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또는 뭐 어떤 그 대결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이건 내가 생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런 범위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도 좋은 거 있으면 이런 생각인데 지금 설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이지 무슨 조경설탕 다 되면 아닐 거 아니에요. 다 위치라든지 다 거기까지 다 되지. 다 저기 저 배수처지까지 다 되겠죠.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배수처 내기인데 방향이 같죠. 그러면 이것이 내가 작년에도 물어보려 했는데 안동 입주자라고 무슨 자체적으로 무슨 뭐 저기 뭐 그 상당히 무슨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법정에 뭐 계류 중인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. 안동 김씨끼리 안동 김씨끼리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김재욱 씨가 이제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업자한테 판 거예요. 그 사업자한테 판다고 동의를 해준 거예요. 얼마에. 근데 이제 다른 평택에 종종에서 수원이가 종종에서 이제 희장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마지막에 취하하고 희장이 바뀐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다시 또 바뀐 희장이라고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. 그러면 지금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? 아니 뭐 우리가 그거 하는 문제는 그 내부에다가 뭐 최소한도 표시설계라도 남기고 하는 것 정도는 얘기하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지금 우리가 가서 거기다 보면 뭐 건설자들하고 이런 건 못 하는 거 아니에요. 그 재산권이 있는 건데 뭐 최소한도 뭐 표시석이라든가 재산권이 있는 거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. 힘든 걸 말이죠. 오늘 저 이 자리를 갖게 된 주요 이유 저 의제가 거기 명시가 됐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표기를 해드렸는데요. 그동안 우리 그 달성 총동무리가 그래도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뭐 평상시에는 뭐 자주 이용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모교에 교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 행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 교정 뭐 마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그 명문화가 되고 이렇게 이어졌지 왔었는데 이제 그 지금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교정 자체가 들어오게 되는 공단에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 그 총통문의 전폐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명예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설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 달성 아니 검사 초등학교 같이
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뭐 무슨 시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용도로다가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공단에 흡수돼서 또 그 교육청 내지는 시청에서는 상당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그 동문회에서 더군다나 그 안동 김씨 문중에서 과거에 그 부지를 희사한 그런 그 역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동문회에서 거기에 적절한 우리 동문 뭐 회관 내지는 뭐 말씀 중에 정자도 나오셨지만 그런 그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에 우리 그 소서 육교에다 이렇게 빌리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회관을 곁들인 그런 정도라도 좀 당당하게 요구해서 좀 받아낼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그 저기 공단 설계 관계없이 어쨌든 보상을 교육청 내지 시에서 많이 그 받아갈 부분을 교육청에 맞는 거예요. 됐기 때문에 교육청이 당연히 교육청 회사일이죠. 교육청이 됐든 시가 됐든 이러면서 또 뭐 교육청이 차단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마 그 뭐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이 관철되려면 시의회도 뭐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할 것인데 잠깐 이건 어디다 부딪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내용 일 거로 그렇게 해서는 판단을 해봅니다. 그래서 우리 저 동문 회장님 내지는 명예회장님 주축을 해서 지금 실기하지 말고 좀 나서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 말씀을 우선 1차 드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좀 그 간거리를 가닥을 잡은 후에 우리 그 후배들 여러 가지 그 청동물 유치 상황이 좀 어렵다는 얘기는 두 번째로 좀 다뤄줬으면 요청을 드립니다. 네, 지금 그 나의 의사가 똑같은 말씀을 해줬는데 그 이에 그 다른 것이